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은권 대전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류재화 세종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대수 충북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만 충남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원석 국회 예결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엄태영 국회 예결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동혁 국회 예결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선기훈 대전시당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희 세종시당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하준 충북도당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도당에서 이희범 조직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권에서 이장우 대전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태구 대전시 행정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수경 세종시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명규 충북경제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덕진 충북기획관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영 충남행정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주 충남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 4개 시도 실국장 및 관계 공무원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분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윤재욱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님, 김영환 충북도지사님,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시도청 관계자분들도 오늘 협의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청지역 주민들께서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네 곳 모두 우리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선출해 주셨습니다. 이는 충청지역이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해주고 계시다는 증표입니다. 동시에 우리 국민의힘은 충청지역의 약속들인 충청발전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충청지역 네 곳의 단체장과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같은 목표를 보고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각 지역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시의 적절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네 개 지역 모두의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대전이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보훈문화 정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챙기고 웹툰 클러스터와 베이스볼 드림파크 등 대전의 문화예술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하게 행복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종합체육시설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올여름 홍수 등으로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책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방인구 소멸에 대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충북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망 확충과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선도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과학연구시설 마련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선도할 수 있는 필요한 입법적 지원 방안 마련과 충남 혁신도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충청남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가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국민과 주민에게 한 약속을 가시화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협의회가 4개 지역의 산적한 현안을 모두 다루기에는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집중적으로 중요 현안을 논의하고 오늘뿐 아니라도 4분 시도지사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각 지역의 발전을 적극 당에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박대출입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충청권 시도지사님, 이장우 대전시장님, 최민호 세종시장님, 김영환 충북지사님과 김태현 충남지사님, 그리고 각 시도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권은 수도권과 영원함을 잇는 허리와도 같은 지역입니다. 사람도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하듯 중원이 튼튼해야 나라가 건실해집니다. 중원벨트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네 분의 시도지사님 그리고 네 분의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함께 충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킬 방안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살리는 일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과 정부, 중앙과 지방이 한마음으로 원팀이 되어 움직여야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덜어드리고 희망은 안겨드리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 국가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허리인 충청 발전을 위한 현안을 잘 정치하고 정책, 입법,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뒷받침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권 대전시당 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대전시당위원장 이은권입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 우리 윤재혁 원내대표님 또 박대출 우리 정책위장님 또 송원석 우리 예결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장호 대전시장님 또 최민호 세종시장님 김영환 충북도지사님 우리 김태흠 충남지사님 또 우리 지역을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이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뵙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는 이장호 시장과 함께 2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시정, 정시, 당정 이런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 호흡을 맞춰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서도 오늘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까 뭔가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장호 시장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서도 지역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그런 뒷받침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움츠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7개 당협이 있습니다만서도 더욱더 분발해서 내년 총선에서는 꼭 대전에서 7석 모두를 우리 국민의힘이 가져와서 이장호 시장과 함께 대전시 발전과 또 대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재화 세종시당 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당 위원장 류재화입니다. 먼저 윤재영 원내대표님, 박대출 정책위장님, 손석 원내 예결위 간사님을 비롯해서 중앙당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청권 시도지사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오늘 인사 말씀을 하는 자리를 빌어서 세종시 최대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 문제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국가사업입니다. 재작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는 세종시의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 수 있다도 아니고 둔다, 마침표입니다. 그 마침표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은 불가역적인 것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국회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건립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국회 규칙을 제정할 것인가가 문제의 초점입니다. 무턱대고 속도만 강조했다가는 자칫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의사당을 건립해서 또 다른 비효율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립 시기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도시건설 단계와도 맞아 떨어져야 하고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권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를 가지고 세종 시민들과 밀당하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염원하는 세종 시민들, 나아가 충청권 전체를 우롱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국회 운영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칙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누군가가 주도해야 한다면 그건 우리 국민의힘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대수 충북도당 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충북도당 위원장 경대수입니다. 총선이 이제 280일 정도 조금 남았는데요.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지난 대선 때 우리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충청권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충북이 국토 균형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또 과학 기술 기반과 관련된 그와 같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 또 교통의 중심이 충북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관해서 정말 감사하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박대출 정책위 의장께서 충청권의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 예산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지역에 다녀보면은 소상공인이나 이 농업 부문에 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또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또 우리 국민의 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번 그 예산 배정에 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대선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그와 같은 예산 배정에 꼭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만 충남도당 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충남도당 위원장 이정만입니다. 그 우리 시간 관계상 본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사실 그동안에 다소 소외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또
힘센 충남을 표방하는 우리 김태흠 지사님이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 획기적인 그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윤재욱 대표님, 그다음에 박대출 정책위 위장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좀 뒷받침을 좀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그 충남은 그 인구 증가 지역인 천안 아산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그 성완 종축장 이전 문제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남아있는 게 이제 GTX 노선이 천안 아산 쪽으로 연장이 되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원석 국회 예결위 간사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예결위 간사 송원석입니다. 오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우리 4개 시도지사님 다 모여주셨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최민호 시장님, 김영환 지사님, 김태훈 지사님 다 모셨는데 굉장히 뿌듯합니다. 어떻게 4개 시도의 시장과 지사를 우리 당에서 다 확보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내년 총선에서도 꼭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에서 예산과 정책 면에서 지역의 그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충청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가운데 있는데 뭐 소위 중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수도권에서 발전 가능성이 제일 많고 지금 현재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무적으로 봤을 때도 충청권의 민심이 수도권 민심으로 바로 전이되고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대전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저 대전시장 이정우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윤재욱 대표님, 또 우리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 엄태영 의원님, 장동 의원님 두 분은 또 예결위원이시죠? 참 저 뒤돌아 이 공간에서 참 많이 어려움과 걱정을 많이 얘기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 대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충청권 예산 뭐 별 걱정은 안 합니다. 특별히 부탁하고 싶지는 않고 당연히 해주실 거로 정책적 반영과 예산 폭탄은 당연히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윤재욱 대표님을 믿고 우리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을 믿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충청권이 충청 메가시티 광역구로 충청권을 하나로 묶어가는 과정에 있고 또 충청권의 발전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특히 내년도 예산은 특별히 많이 예산 폭탄을 내리시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저 민선 8기 들어서 대전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특히 현안 사업들과 또 국비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중앙정부로부터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160만 병을 시정받았는데 반드시 이 대전 반도체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도 겸해야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K-캔달스퀘어 조성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이 지금 대전하고 충남만 없는데 총선 이후에 아마 대대적으로 이전하게 될 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이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대전을 감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사실상 시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2의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충청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좀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고요. 우리 국가산단 안에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는데 거기를 일부 구간 확장, 대통령 공약으로 확장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일부 구간은 좀 지하화를 같이 해주시면 훨씬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 지금 방사선 폐기물 저준이, 중준이 그 폐기물 한 3만 드럼이 정도 있는데 지금 폐기물이 지금 경주에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지지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방사선 폐기물에 대한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도 국가가 아주 정책적으로 지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해야 될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원내대표님하고 정책위원장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비사업 많이 뭐 신청을 합니다만 지금 광주가 도시철도 2호선이 거의 이제 저 준공 단계에 이를 정도로 빨리 진척되고 있는데 똑같이 출발한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저 트램이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조정이 좀 서로 협의가 됐는데 이 문제는 차질 없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웹툰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대전시 지금 베이스볼 드림파크, 또 대통령 공약이신 보훈복합 커뮤니티센터 센터를 포함한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문제,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국비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폭탄을 적극적으로 내려주시면 충청권 발전 또 국가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우 세종시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시장 최민우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님, 박대출 정책위의장님,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 엄태영 장동혁 위원님, 그리고 네 분의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 작년 여름에 이어서 민선 8기 두 번째로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되어서 굉장히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래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17개 시도 중에서 여소야대의 의회를 같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정말 숨가쁜 1년을 보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 여러분들께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계획을 발표해 주셨고 또 국회 규칙 발의안도 해주셨기 때문에 행정수도 기능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선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의 시민들과 저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국가 균형 발전 또 국가 경쟁력 강화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출발한 국가계획으로 출발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선거 때는 반짝하면서 선거 때는 이슈의 중심으로 있으면서 선거가 지나면 어느덧 슬그머니 사라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한 정치권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 대한민국 미래 전략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국정 과정에서 천명해 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국민의힘의 또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세종시민들은 또 세종시는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만 좀 아쉽게도 여러 가지 점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대통령 관련 7대 공약 중에 사실 가시적인 성과가 한 건도 나온 것이 없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설치 목적이었던 국가균형 발전 아직도 기대에 못 미칠 정도로 세종시의 재정적 뒷받침과 또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세종시에
이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확정된 만큼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지위로서 법적인 지위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도라고 하면 헌법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제 헌법을 논의해서라도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은 금기시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그간 여러 분야에서 이 헌법 개정에 대한 요청도 있었던 만큼 이제는 행정수도와 함께 필요한 의제로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에서라도 국민의힘 차원에서 공감과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또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서 처음 출발했을 때 여러 가지 특례를 두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면 매우 미흡하면서 그것이 확장에 한치의 확장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특별자치법에 의한 특례는 481개 조항입니다. 강원도 특별법 최근에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84개 조항입니다. 그러나 세종 특별자치시의 특례 조항은 30개에 불과합니다.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특별자치시로서의 의미를 살리는, 내용을 살리는데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특례 확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있어서도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 뒷받침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외화 내빈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일 정도로 세종특별자치시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세수 결함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가 3분의 1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이 지금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에 국가로부터 또 세종시의 행복도시건설청이라든가 하는 사무 이양과 권리 또 건설 시설들이 세종시로 이양됨에 따른 관리 비용은 전혀 이양되지 않기 때문에 2030년이면 약 2,500억 원 수준으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보통교부세도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잘 아시다시피 광역자치단체이기는 합니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전국의 어느 우리 국민이라면 누릴 수 있는 시, 군, 구의 교부세와 시, 도의 교부세를 두 이중적으로 받는 혜택을 저희들은 못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 군, 구, 기초분의 교부세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례법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광역군의 25%에 해당하는 그런 교부세를 얹어주는 방식으로 3년 한시법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연장에 급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또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히 공무원들이 중앙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의 민심이라는 것도 국정운영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시키고 또한 자족 기능이 더해져야만 미래 전략수도 행정수도 완성이 된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에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세종시의 여러 과정 어려우시겠지만 내년도 국비 사업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는 만큼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특별자치시로서의 발족에 걸맞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충청북도는 그동안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충청북도를 대별하는 차별화된 이름이 없어서 대체로 바다가 없는 내륙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민선 8기에 와서 우리는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중심은 충청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중부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중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기, 중산이 모여있는 삼중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거에도 어떤 대선에도 충청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충청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신 윤재옥 원내대표님, 그리고 박대출 정책위원장님, 송원석 예산결선 특별위원회 간사님, 당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대수 충청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시도당 위원장님과 충청권 예산 반영에 큰 역할을 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엄태영 의원님, 장동혁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는 예산만을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행안위에 있습니다만은 이 법은 충청북도 특별법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동안에 그동안 내륙이 소외되어 있던, 그동안 해안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던 이런 발전 축에서 이제는 내륙도 함께 발전해야 된다 하는 내륙 지원을 위한 지역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 고개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그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단양근방에 있는 중령이고, 또 하나는 문경세자라고 불리는 조령이며, 또 하나는 경부선이 지나가는 추풍령입니다. 그 영의 남쪽에 있는 지역을 영남이라고 하고, 우리 충북은 영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 내륙에 관한 특별법은 이 백두대간으로 갇혀 있고, 그리고 한강과 금강의 수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도권 수자원의 70%를 공급합니다. 식수, 용수, 농업용수의 70%를 팔당을 거쳐서 공급하고, 그리고 충남북과 전라북도 일부를 물을 공급하고는 98% 공급하는 한강과 금강의 수자원 때문에 많은 규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이 낙후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륙을 이제는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으로 이 법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의 내륙, 그리고 충청남도의 내륙, 그리고 충청북도와 경상북도가 포괄되는, 그리고 경기 남부가 포괄되는 이 중부 내륙 지원법에 우리 당의 당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청주에 오셔서 우송을 K바이오스케어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 그 보스턴의 켄달스케어와 같은 그런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이것이 예타를 면제받아서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2026년이나 착공을 하게 되고, 실제로 공장에 입주하게 되는 것은 2030년이나 가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런 속도라면 세계적인 경쟁에 있는 바이오 헬스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려준 당 지도부가 이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예타 면제를 포함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라의 지금 배터리 생산의 50%를 이쪽 충북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에 있어서도 메모리, 비메모리, 또 후공정을 포함한 생태계가 여기 갖춰져 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큐셀을 포함한 이 신재생에너지의 그 부품들이 70%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우리 충청북도가 지정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말씀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충청권 예상 정책 협의에 이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님, 그리고 또 박대철 정책위의장님, 또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께서는 지와 함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언행이 일치하는 훌륭한 분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그 이 회의가 그래도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작년에 비해서 성과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첫째는 저는 이제 거시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공약에 대해서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 지금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지금 이 뭐 추진하는 그 다음에 로드맵 같은 걸 설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 대통령실도 없고 지금 그 이 당에서도 지금 제대로 없고 하다 보니까 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이 부분에 대한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실천에 관련된 추진에 관련된 로드맵이 지금 없다. 이 부분을 좀 당에서 빨리 좀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타면제가 149개 사업에 120조 이명박 대통령 정부였을 때는 97개에서 61조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에서는 94개에 25조 이렇게 예타면제 이 사업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 부분도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도 시급하다. 그리고 어차피 예타면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통령 공약 같은 거 이 부분이 우리가 총선 내년에 총선 승리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대통령 선거 기간에 국민들께 약속한 이런 부분들도 구체성을 그 국민들께 보여주지 못하면서 총선 때 우리가 국민들께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에서 이 그 공약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예타 면제 사업 이런 부분들 좀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는 대통령 지방의 그런 공약을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가지고 또 각 시도 이 경쟁을 시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약속을 어디를 그 예, 뭐를 뭐 설치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약속을 했으면 그게 국민과의 약속인데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그 또 이 저기 관련 부처에서 공모를 하냐고 그래서 우리 저기 당에서 대통령 지방 공약은 공모로 가지 않고 그 지역에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 그 지역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뭔가 이 저 키를 좀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지금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인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이제 폐지에 관한 그런 발표만 했지 그 폐지가 되면 그 지역의 일자리가 잃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동안에 그 이산화탄소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라든가 이 환경에 노출돼서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그런 그 입장을 하나도 생각을 않고 쉽게 얘기해서 뭐 대체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그 이 폐지를 발표했어야 되는데 그걸 문재인 정권에서 그냥 뭐 언제까지 어떻게 발표하겠다. 그래 우리 같은 경우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에 58개인데 저희가 29개입니다. 충남이. 그다음 반이라 가까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이 전기 생산량 중에서 50%도 제대로 안 쓰고 지금 이 수도권에 그 전기를 송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앞으로 이제 석탄화력발전소 이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국가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산업구조 재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장동혁 의원께서 여야 국외 시도의 35명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원에 관한 폐지 지역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우리 당 차원에서 이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해가는 특별법을 좀 접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당 차원에서 우리 저 박대출 정책위원장님 당 차원에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인데 저희는 뭐 우리 그 윤재욱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뒤늦게 그 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혁신도시 지정하면서 공공의 이전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그런 공공기관 이전 이 로드맵이 발표가 될 때 우리는 이 스포츠 프로스포츠에서 도입되는 드래프트제 형식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까 먼저 우선권을 주문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기존 혁신도시로 이건 배치를 해야 맞지. 그럼 후발주자 우리는 제로인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10개 11개 다른 지역은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이걸 생각해서 고려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 당 지도부께서 좀 염려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 공약인데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충남 천안에다 설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관련 법안이 8개 법안이나 이게 있는데 복지위하고 과방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주무부처 간에 이게 지금 일어나가 안 돼가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당 차원에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건 당 차원에 해줘야지 주무부처들 간에 그대로 방치를 시키면 언제 일어나야 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관계자 외 언론인분들.